경기도 광명시가 10년 안에 인구 50만 자족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첨단 기업 유치, 철도망 확충으로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이 한창인 광명시. 6만 7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광명시는 이곳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정비사업도 한창인데 2029년까지 11개 구역 2만 3천 세대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대부분의 택지개발이 마무리되는 2032년까지 총 1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광명시가 배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2032년 인구 50만 자족도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3만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2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D 기업 위주로 좀 현재 찾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가치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X와 광명시흥선,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 등 철도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20분 내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KTX 광명역 주변엔 컨벤션 센터와 호텔 등을 유치하고 항공 모빌리티와 결합한 미래형 교통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주거와 경제, 교통 등을 업그레이드해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입니다. 자족도시로서의 일자리가 많은 또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광명동굴 인근에도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내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최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2000세대의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